어제 경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승리를 장식했던 초콜릿 선수와 사카야코 선수. 일단 첫 공격은 초콜릿 선수가 잘 성공시켰습니다. 초콜릿 선수가 이번 시즌에 두 경기 나온 경기 중에 2패를 한 경기가 없어요. 반대로 2승을 한 경기도 없고 한 세트 이기면 한 세트 지고 한 세트 지면 이기고 그랬는데 스카치 방식으로 9점을 먼저 쳐야 승리를 따낼 수 있는 혼합복식 4세트. 비껴치기. 와,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공이 워낙에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어려운 공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회전력이 적은 상태에서 두툼한 두께가 맞지 않고 밀리지 않는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각이죠. 어떻게 저렇게 매끄럽게 밀려서 갈까요? 그게 신기합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됐어요. 아주 얇게. 자, 이게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게 와, 오호! 퍼져주네요. 너무 얇게 맞았다 그렇죠. 싶었거든요. 되려 충분히 이게 지금 길게 빠지긴 너무 어려웠던 상황인데, 이게 설마 길게 빠지나 할 정도의 두께를 쳤습니다. 정말 까딱하고 움직였네요. 이번에도 콤비네이션 득점으로 시작하고 있죠. 만약에 저 코스로 부드럽게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을 수도 그렇죠. 있었겠어요. 분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코너 깊숙하게. 네, 성공. 자, 5대5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오히려 더 많은 점수를 내주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포인트. 한 개각을 뽑아내는 초크루 선수의 멋진 밀어서 코너까지 보내는 뒤로 돌려치기였고요. 내가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리 상태가 굉장히 흔들렸을 텐데, 이번 공격도 너무 아쉽네요. 굉장히 가볍게 세워치기. 방향이 좋습니다. 이 세워치기도 쉬운 건가 봐요. 사실 지금 저는 더블 쿠션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워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내네요. 오늘 초콜릿 선수가 성공시키는 공들을 보면 다 쉬워 보입니다.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하네요. 용현재 선수가 원뱅크, 투뱅크를 놓치면서 역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상실하게 된 거기는 한데, 한 시즌 치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날이 분명히 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날이 뭐 하루 이틀이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직은 시즌 초반이니까 이런 실수와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잘 넘겨야겠습니다.